일본 맥주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하죠. 관세청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해 일본 맥주 수입액이 전년 대비 283.3%나 급증해서 일본이 5년 만에 맥주 수입국 1위를 탈환했던데요. 또 다른 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에도 일본 맥주 수입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5.5%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최근 일본 맥주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언론들도 다양한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엔저까지 겹쳐서 일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맥주에 대한 선호도도 올라갔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많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오늘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면서 관심이 커진 일본 맥주 다룰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맥주의 양대 산맥 기린과 아사히를 살펴볼까 합니다. 아,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기린이나 아사히 같은 이 일본 맥주가 맛있다 뭐 그런 취지로 영상 기획한 거 전혀 아니고요, 일본 맥주를 지금 많은 분이 즐겨 찾는 만큼 이런 맥주들이 어떻게 탄생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게 됐거든요. 자, 그럼 일본의 맥주 역사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서양 문물이 가장 빨리 전파된 곳 어디였을까요? 도쿄나 뭐 오사카가 아닐까 생각하는 분 많으실 텐데, 사실 요코하마였어요. 왜냐? 세계사 시간에 이미 배운 것처럼 일본은 1854년 미국 페리 제독의 이른바 한포 외교에 굴복해서 문을 열게 됐고, 1859년에는 항구 세 곳을 개방했는데 그중 하나가 일본 근대의 발상지로 불린 요코하마였거든요. 그래서 빵이나 아이스크림, 우유 같은 것도 이 요코하마를 통해서 퍼졌다고 하는데, 서양 술인 맥주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요코하마에는 외국인 거주지가 있었는데 여기 사는 외국인들이 사케를 즐겨 마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맥주를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 수입해서 먹었는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오다가 상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양조장을 지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1869년 노르웨이 출신의 미국인 양조 기술자 윌리엄 코플랜드가 설립한 스프링 밸리 양조장이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요코하마에 생긴 이 스프링 밸리 양조장이 바로 일본 대표 맥주 기린의 모태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외국인이 세운 양조장이 기린으로 변신해서 일본 맥주 역사를 이끌게 된 걸까요? 당시 스프링 밸리 양조장의 맥주는 도쿄 같은 일본 대도시는 물론이고요, 상하이, 홍콩으로까지 수출될 만큼 한때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점점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1884년에 문을 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망한 양조장을 그 이듬해 몇몇 일본인과 외국인들이 손을 잡고 인수해서 JBC, 즉 재팬 브루어리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인수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 누구였냐? 바로 스코틀랜드 출신 상인으로 당시 미쓰비시 고문 역할을 하고 있던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였는데요. 그래서 재팬 브루어리 창업할 때에도 미쓰비시 2대 총수 이와사키 야노스케가 일본인 주주로 참여했던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미쓰비시 사람들이 주도해서 세운 재팬 브루어리는 이후 양조 전문가는 물론이고 설비까지도 모두 독일에서 들여오게 됐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당시 일본인들이 풍미가 진한 영국식 맥주 말고 좀 더 가벼운 스타일의 독일 맥주를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렇게 대중의 입맛을 고려해서 독일식으로 만든 재팬 브루어리의 첫 맥주는 대체 뭐였느냐? 그게 바로 1888년 세상에 처음 등장한 기린 맥주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기린 맥주는 미국인이 설립한 스프링밸리 양조장을 기반으로 일본인들이 독일식 제조법을 받아들여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역사 때문에 기린에서는 2010년대에 스프링밸리라는 이름의 서브 브랜드까지 만들었는데, 광고를 보니까요, 크래프트 맥주인 스프링밸리 모델이 누구였냐면 넷플릭스 시리즈 살색의 감독 무라니 씨의 그 주연 배우더라고요. 자, 신PD, 기린 하면 떠오르는 증류소가 있어요. 어디에요? 위스키 말씀하시는 네? 거면 글렌모렌즈. 글렌모렌즈는 왜 기린이 상징이에요? 글렌모렌즈 그 증류기 그 기린 목. 아, 오케이. 좋았어.
네, 맞습니다. 위스키 좋아하는 분들은 기린이라고 하면 딱 글렌모렌지 떠올리실 텐데요. 자, 그런데 기린 맥주의 기린은 목이 긴 글렌모렌지 기린과는 완전히 다르죠. 동양 여러 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 기린을 가리키는데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888년 첫 제품 내놓을 때부터 기린을 상징으로 삼은 재팬 브루어리는 이듬해인 1889년에 라벨에 있는 기린을 더 키워서 강조를 했고요. 1907년 주식회사로 거듭나면서부터는 아예 회사 이름까지 기린 맥주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 무렵 일본에는 이미 철도가 깔려서 맥주 유통이 활발해지고 도시에 이어홀이라는 맥주집이 생겨서 식사하면서 맥주를 곁들이는 문화까지 유행을 했는데 이렇게 맥주가 대중적인 술로 자리잡게 되면서 당연히 기린 맥주도 덩치를 키워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1933년 12월에는 식민지 조선에 쇼와 기린이라는 자회사까지 세워서 서울에서도 맥주를 만들었는데 영등포에 있던 이 쇼와 기린 맥주 공장을 해방 이후에 넘겨받아서 탄생한 게 옛 동양 맥주, 지금의 오비 맥주죠. 아무튼 이렇게 창업 이후 계속 확장에 확장을 거듭한 기린 맥주. 하지만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시체제로 들어서자 기린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데 1940년 맥주 배급제 실시에 이어서 1943년부터는 아예 상표도 쓸 수 없게 됐어요. 사실 이건 기린뿐만 아니라 삿포로나 아사히, 에비스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나온 일본 맥주 라벨을 보면요 상표가 다 사라지고 커다랗게 맥주! 라고만 적혀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49년부터는 일본 맥주 회사들도 다시 자기 상표를 달고 경쟁에 나섰는데 기린, 아사히, 삿포로 이 3대 회사가 벌인 각축전에서 늘 앞서 나간 건 바로 기린이었어요. 특히 기린은 맥주가 일본의 국민 음료가 된 1970년대 최전성기를 달렸는데요. 이 당시 일본은 가정용 냉장고 보급률이 90%를 넘어가고 캔 맥주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는가 하면 맥주 자판기라는 것까지 생기면서 맥주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 바로 이런 시기에 기린의 시장 점유율은 무려 60%가 넘었고 이런 고공행진 19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실베스터 스텔론 아시죠? 1976년에 개봉한 영화 로키로 대스타가 된 뒤 80년대에는 람보 시리즈로도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렇게 인기 절정이던 실베스터 스텔론을 1980년대 모델로 기용한 맥주 회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기린이었어요. 근데 실베스터 스텔론 뿐만이 아닙니다. 기린은 1990년대에는 스타워즈, 인디애나 존스 시리즈로도 유명한 해리슨 포드까지 모델로 내세웠는데요. 특히 사우나에서 찍었던 그 광고가 정말 큰 주목을 받았죠. 미스터 비. 그런가 하면 기린은 2009년부터는 메이저리그 시애틀에서 뛰고 있던 야구스타 이치로를 섭외해서 지하철을 막 도배를 하고 나중에는 아오이 유우하고 같이 찍은 CF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린은 몸값 비싼 최고 스타를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으로 많은 화제를 뿌렸어요. 반면에 기린의 경쟁자 아사히는 방향이 좀 달랐는데요. 스타 모델 쓰는 것에도 물론 신경은 썼지만 가끔씩 대형 이벤트로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비행선 광고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아사히 비행선 2022년 3월부터 두 달 동안 홋카이도에서 큐슈까지 일본 열도 전역 8,000km를 날아다녔는데요. 사실 아사히가 비행선 띄운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1988년에도 슈퍼드라이 홍보를 위해서 비행선을 날려 큰 재미를 봤는데요. 2022년에 다시 기획한 룩업 재팬이라는 테마의 두 번째 비행선 역시 가는 곳마다 숱한 화제를 뿌렸습니다. 진PD, 아사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맥주 뭐예요? 슈퍼드라이. 아사히 하면 슈퍼드라이, 슈퍼드라이 하면 아사히인데요. 뭐 MZ세대들한테는 작년에 정식 수입돼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른바 그 왕뚜껑 캔, 남아조끼 캔으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일본 맥주 최고 히트 상품 슈퍼드라이를 탄생시킨 아사히는 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네, 일본 주류산업의 거물인 아사히는 지금으로 치면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오사카의 한 작은 양조장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요. 이 양조장 운영하던 토리 고마키츠라는 사람이 1888년에 직원 한 명을 독일의 유서 깊은 양조장 바이엔슈테판으로 보내서 맥주 제조법을 배워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토리는 이 직원이 귀국한 1889년 11월에 오사카 브루어리, 즉 오사카 맥주 회사를 설립하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아사히의 전신입니다. 자, 그런데 직원을 독일에 보냈다는 것에서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오사카 브루어리 역시 기린처럼 모든 장비를 독일에서 가져와서 독일식 맥주 제조에 나섰는데요. 그렇게 해서 1892년에 내놓은 오사카 브루어리의 맥주가 뭐였느냐? 바로
아침의 태양이라는 뜻의 아사히 맥주였어요. 이후 오사카 브루어리의 아사히 맥주는 시카고 만국 박람회에서 상을 받으며 더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1906년에 이르러서는 아사히 만드는 오사카 브루어리하고 에비스 맥주 만들던 회사하고 또 삿포로 맥주 만들던 회사까지 이 세 곳이 합병을 하면서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 다이 니폰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대전 때까지 일본 맥주 시장은 아사히, 에비스, 삿포로까지 세 개 브랜드를 모두 거느린 대일본 맥주 주식회사가 대략 70% 점유율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기린 맥주가 가져가는 형국이었는데요. 아 그리고 1933년 한국에 처음 생긴 맥주 공장 역시 바로 이 대일본 맥주 회사가 지은 거라는 거 아시죠? 아사히 만들던 그 공장을 기반으로 옛날 조선 맥주, 지금의 하이트 맥주가 탄생했잖아요. 어쨌든 거대 공룡 대일본 맥주는 1949년에 다시 두 개로 갈라지면서 이후 일본 맥주 시장은 아사히, 삿포로, 기린의 3파전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80년대 중반까지 기린이 항상 넘사벽 1등이었고요. 반면에 아사히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면서 결국 삿포로에까지 밀려서 3등으로 처진 상황이었어요. 자,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1등도 또 영원한 꼴등도 없다고 하죠. 1987년부터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먼저 질문 하나. 아사히 슈퍼 드라이라고 할 때 이 드라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네, 드라이 맥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대체적으로는 단맛이 거의 없는 맥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몰트가 갖고 있던 달달한 풍미를 다 제거해버린 걸 말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서 느껴지는 질감, 즉 바디감이 가벼워지고요. 뒷맛, 즉 피니쉬도 거의 남지 않게 되면서 들이켜자마자 깔끔하게 쫙 넘어가 버려요. 이런 드라이 맥주의 개념을 정립하고 또 세계적으로 유행시킨 곳이 바로 일본의 아사히였는데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아사히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장 점유율이 고작 10%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기존 맥주 제조 레시피를 다 바꿔서 드라이한 타입의 새 맥주를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1987년에 선보인 아사히 슈퍼 드라이였어요. 일본 맥주 시장을 한 방에 뒤집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아사히 슈퍼 드라이, 사실 뭐 시장에 나오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초대박을 쳤는데요. 술꾼들이 너도나도 아사히 슈퍼 드라이만 찾아대는 바람에 다른 맥주 회사도 앞다퉈 드라이 맥주를 출시하면서 출시 이듬해인 1988년에는요 전체 일본 맥주의 3분의 1 이상이 드라이 맥주였다고 하고요. 1989년에는 이 유행이 한국으로도 넘어와서 당시 오비와 크라운에서도 슈퍼드라이라는 이름의 맥주를 내놓기도 했거든요. 또 1990년에는 버드와이저에서도 버드드라이라는 신제품을 내놨는가 하면 이후 호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맥주를 출시하면서 드라이 맥주가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렸는데요. 이처럼 공전에 히트를 친 슈퍼드라이 하나 때문에 아사히는 결국 1997년에 이르러 월 매출에서 절대강자 기린을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2000년에는 명실상부한 일본 1등 맥주 회사로 도약하게 됐는데요. 아사히 1등, 기린 2등이라는 이 흐름이 이후 거의 2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늘 1등만 하던 학생이 갑자기 2등으로 떨어지면 충격이 참 크겠죠. 아사히 슈퍼드라이에 밀려서 1등 빼앗긴 기린이 딱 그랬을 텐데요. 기존에 만들던 기린 라거 맥주로는 더 이상 슈퍼드라이와 승부가 안 된다고 판단한 기린은 이후 첫 번째 맥즙만으로 만드는 이치방 시보리를 내세워서 추격을 펼쳤고 결국 2020년에 다시 1등 탈환에 성공했는데요. 격차가 아직 크지 않아서 기린과 아사히 이 두 회사의 맥주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